최후 리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속 유행어 밈을 알아보자. 알아보자. 예. 도대체 저 알아보자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모르는 게 유행인 거라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것도 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구양 현조, 구양배추 현조세호 씨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네 다.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밈이라는 의미를 보니까 나 저는 이걸 영어로 했을 때 짤.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짤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쵸. 이게 밈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짤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짤방이란 단어도 밈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밈. M-E-M-E. 네. 벌써 들어와버렸네. 첫 번째 예.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들어가 봤더니 이게 아 예 덕분에 저도 이것 때문에 밈을 검색을 해봤는데 전 책이 먼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이거 이기적 봐야겠어요. 유전자. 예. 아, 저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이거 유명한 책이잖아요. 예. 저 봤거든요. 밈 안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이해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밈이라는 단어를 기억 못했나봐요. 이게 예. 아니 전 거기서 나왔던 그 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용어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하라고 했던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의 진화? 그쵸. 유전자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네. 뭔가 어떻게 그 서술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 같아요. 밈이라는 단어를 뭐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념 같은 정신적 사유를 막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번식을 하면서 그 이기적 유전자가 되게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살아나면서 우리 인간들이 남았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류학자인가? 인류학자예요? 리처드 도킨스. 네. 뭐 그런 셈이죠. 이거 다음에 이제 이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나온 책이 그 사피엔스. 뭐 그런 책. 맞네. 그런 예. 류의 책들인데. 재밌겠네. 네. 예. 좀 이해하고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식으로 풀면 유행을 타는 새로운 문화 현상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사회학적으로 또 보면은. 네, 그러니까 유행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밈을 이렇게 유행어인데 그 유행어를 막 계속 가공해서 또 물려받고 그게 또 재생산이 되고 아 그래서 추억의 소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렇기도 옛날에 하죠. 유행했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확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양준일 씨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추억 소환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뜨고 있는 막 팬카페도 다시 맞아요, 한번 맞아요. 활성화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고 저는 또 하나 막 찾다 보니까 무슨 알바 관련 광고를 봤는데 아 무대를 뭐 뒤집어엎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가수분이 나와서 박미경 씨? 예. 그거 아세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걸 몰랐는데 그것도 밈이래요. 네. 아, 그 되게 웃긴데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두 번째 주제 다시 보겠습니다. 추억과 재미를 통해 전파되는 밈. 추억. 양준희 씨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또 그 아까 그 전 그거보다 더 그게 박미경 씨의 국어책 리액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나가수에 나오셨는데 네. 나가수에 그때 당시에 백두산 있잖아요. 그 유현상 씨 보컬 하시는 백두산 알아요. 그 기타리스트 되게 유명하신 분 있으시고 그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계신데 박미경 씨가 그 나가수 보면은 이제 그 대기실에서 리액션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와 네. 진짜 멋있다 이러는데 거기서 네. 박미경 씨가 와 역시 우리 백두산 선배님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어우 역시 저 열정 너무 멋져. 뭐 이런 리액션이 있어요. 무슨 대사치나? 네, 근데 그게 진짜 한 100번 돌려봐도 웃길 정도로 너무 웃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걸 보면서 계속 그 향유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분이 이제 광고까지 찍으셨더라고요. 아니, 광고로 굉장히 저렴하게 찍은 느낌이 많이 네. 드는 거야. 아, 그 장면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한 거구나, 그러면. 따온 게 아니고 네. 그 박미경 씨가 그때 당시를 연기를 다시 하신 거죠. 근데 그 보는 순간 그 인터넷의 문화들, 그걸 향유하시던 분들은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알바몬인지 뭔지 그냥 모르겠고, 와. 역시 이게 나올 때가 됐지. 실패한 광고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죠. 있어요. 예. 예.
갑자기 막 속이 갑자기 예. 그런 부분이 그게 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장 좀 생각이 나는 게 뭐 펭수지 뭐. 그걸로 얼마나 많이 파생이 돼요. 여기서 따라하고 저기서 따라하고 에세이도 나왔는데 뭐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책이요. 펭수 에세이가 나왔어요. 예. 펭수와 EBS가 함께 한 굿즈는 없어서 못 판대요. 멋지다 진짜 멋져. 기프티콘에서도 팔았었어. 카카오에. 저 그거 써요. 써요? 그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 이모티콘에서 그거 아니, 말고, 갑자기... 말고 아. 그 굿즈가 아 굿즈를 카카오로 기프티콘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배달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배송을 할 수 그래서 펭수가 최고였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명석 앵커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4달러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뭐지? 또 하나가 뭐지? 뭐 업고 더블로 간가? 묶고 더블로 간가? 이것도 그렇고 저 예. 그거는 이제 하나는 드라마 야인시대 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이제 영화 타짜에서 나왔던 그런 대사인데 그냥 그 사실 그 짤방이라는 게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짤방이 뭔 뜻인지 아세요? 짤방이요? 아, 또 그렇게 그냥 잘라서 보여주는 그쵸?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잘림 방지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 DC 인사이드라는 되게 큰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누구 갤러리 누구 네, 갤러리 막 네, 이런 게 네, 되게 DC 많은데 DC 인사이드 많이 들어봤지. 근데 거기는 사진 원래 사진을 서로 판매 카메라 판매하고 서로 사진 찍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였어요. 그래서 모든 게시글에 사진이 올라가야 돼요. 사진이 없고 그냥 글만 써 있으면 다 잘려요. 그래서 잘리는 글이 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짤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짤방 뭐 잘림 방지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진을 아무거나 갖다 넣었던 게 이제 뭔가 재밌는 걸 갖다 넣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문화처럼 된 거예요. 문화, 그래서 다 지금 유행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짤리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를 네. 근데 영상을 자른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잘랐다라는 표현인 줄 알고 쓰는데 네네. 아무튼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런 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사진이나 영상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네.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4달러 이렇게 막 뭐 우기는 그런 내용도 계속 그 번식이 되고 그리고 뭐죠? 묶고 더블로 가도 계속 번식이 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지코 씨, 지아코 씨의 맞아요. 예, 그 아무 노래 챌린지 뭐 이런 거 춤추는 예, 거. 예, 예. 귀엽더라. 근데 그냥 빠져들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춤만 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 효리 씨가 또 같이 이효리 씨. 예, 예. 예. 그 같이 이제 동참하면서 또 한 번 한바탕 또 얘기가 됐고 뭐 뭐지 청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춤 잘 추는 연예인들 다 그걸 같이 추는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유명하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유행이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뭐가 재밌는지 사실 네.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뭐 없으세요? 밈으로 기억나는 소위 말해서 유행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광고가 되고 있네? 뭐 이런 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피디님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어린이 캐릭터 아니 어린이 그냥 콘텐츠인데 동요예요. 네. 던질까 말까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던질까 말까 이거 파생 선물에서 이걸 이렇게 많이 짤박을 한대네. 아 그래요? 예. 던질까 말까.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로 해야 되나? 봤더니 이걸 가지고 보면은 뭐 대호 AL 뭐 던질까 말까 비트코인도 던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투자 쪽에서 입장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던질까 네. 말까 저도 어디서 시작된 거야? 오뚜기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네. 이런 뭐 전혀 전 지금 이걸 처음 봐요. 그러니까 오뚜기 다트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나왔대서 제가 봤다가 너무 웃었어요. 그랬습니다. 예. 아, 또 뭐가 있을까?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사실 밈이라는 예. 게 오, 지금 뭐 사진이 하나 올라왔네요. 뭐, 저건 뭐죠? 아,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게 무슨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올려 놓고 그 영상 같은 거 올려 놓고 요즘에는 그 TVN에서 그 노래 맞추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노래 맞추는 띵 하고 하는 거 아니면 그뭐그 아, 뭐, 그
가사 저 받아줬고 막 하는 그 프로그램. 아~ 도레미 뭔가? 하여튼. 도레미 마켓? 아 놀러 놀러 놀 놀토 출연자가 누구? 그 신동엽 씨 나오고 붐 씨 나오고 놀토라는 아 놀라운 토요일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 거 봤는데 그 옛날에 정영돈 씨 그 무한도전에서 혹시 그거 아세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놀라는 그 장면. 정영돈 씨가 놀라는 장면.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대사를 쳤을까?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그거거든요. 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거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밈처럼 많이 활용하잖아요. 아, 저 많이 들어봤죠. 예, 그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예.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밈인데 아. 그런 거 맞추기도 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처럼 이게 알면은 또 서로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또 빨라. 예, 맞아요. 근데 너무 빨라. 빨라서 나 이거 요즘에 유행인 줄 알고 얘기했더니 아니래. 이런 것도 사실 그 짧아 호흡 밈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밈이라는 게 영어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그 미국에서 되게 그 많이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밈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밈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책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인터넷 온라인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끼리 많이 쓰는 그 단어였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밈을 약간 소개해주는 영상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리시면 우리끼리 쓰는 용어를 막 나만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 그치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그러니까 네. 나랑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흡족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네 막 비공감 테러하고 막 그런데요. 되게 신기한 문화도 있더라고요. 아, 참 재밌게 논다. 많은 분들 재밌게 지내시는구나. 아, 대부성님이 외인들은 선물마저 던지네요. 그러게 왜요? 잠깐만요. 지금 시장 잠깐 볼까요? 아이고 많이 줄어들었네 선물이. 일단 좀 더 봐야겠네요. 예, 웃고 떠들 때가 아닌가 지금? 어쨌든 좀 선물 시장에 문제가 좀 있고 형이 거기서 그것도 많이 아시네요. 그쵸. 아 그리고 트럼프랑 시진핑 캐릭터 짤방 변형해 온 것도 밈인가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밈의 정의를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고 유행이 되면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겠죠.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사실 그거 그 강남 스타일도 밈 아니었나? 여기저기서 다 따라했잖아. 그럴 아닌가?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의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도 이게 밈이야? 이것도 이게 밈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건 짤방이에요. 짤방. 그 정도가 되는데 너무 짧고 너무 많이 빠르고 그래서 이거 따라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투자자도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도 알아야 할 사회적인 트렌드인가? 밈의 경제학이? 예, 보도록 하죠. 사실 이거 잘 만들면 광고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 알바 그거 하죠. 그 광고 거기 대박 났지 않았을까요? 대박이 났을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광고 자체는 되게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광고에서 요즘에는 이 밈의 어떤 흐름을 따르지 않은 광고가 없을 정도예요. 그 묶고 더블로 가도 광고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네. 아 그러네요. 그거는 그냥 밈이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많이 썼지. 네, 네. 그렇죠. 유행어였죠. 그러면 떼꼴룩이랑 댕댕. 떼꼴룩은 무슨 뜻이지? 떼꼴룩이 이제 고양이를 알아? 표현하는 말이고 댕댕이는 이제 멍멍이. 예, 멍멍이죠. 예, 예. 예. 비빔면도 그거. 내냄띤. 그렇죠. 그런 것도 밈이죠. 그것도 밈. 떼꼴룩은 그 무슨 옛날에 어떤 고양이 뭐 캐릭터가 테이커 룩이라는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거기서 그 대사가 테이커 룩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떼꼴룩? 네, 그래서 떼꼴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뭘 써야 될까? 그건 하나 있네. 선물 투자할 때. 던질까 말까요? 던질까 그때는 쓸 수 있겠네. 예. 그리고 어쨌든 광고 쪽에서 이런 것을 최고의 트렌드로 가지고 광고를 만드는 그쵸?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세 번째 주제로 잡으신 것도 아마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즘 뭐 펭수도 그렇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4달러라든가 뭐 묶고 더블로가 그리고 뭐 무대로 뒤집어 놓으셨다 이것까지 막 이렇게 우리가 알긴 아는데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지 막 모르는 것들이 막 최근에 이제 인터넷 광고로 많이 나오고 네. 있고 그 카피추 씨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요즘에 완전히 예. 그건 뭐 MBC 뭐 전참 씨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재발견할 것인가에 그쵸. 대한 게 이렇게 크구나. 사실 유튜브에서는 그 카피추 씨 막 그
유병재 씨랑 새로 3인가 3편인가 찍고 그랬는데 그렇게 반응이 썩 막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아 생각보다 이제 조금 밑발로 또 물이 좀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또 전참시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좋던데. 네, TV로 처음 네.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 다 유튜브에서 이미 한 번 지나간 내용들이거든요. 확실히 지상파가 됐구나. 예,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반화가 대중화가 되려면 일단 지상파에서 한 번씩은 보여줘야 되는데 늦구나. 저는 지금 막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사실 기억에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참시에 나오시는 거 보고 이제 네. 또 한 번 바람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네.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 트렌드가 있고 근데 좀 빨라서 저처럼 느린 사람은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상업적이고 또 기업적으로 좀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착용하는 게 맞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겠죠. 기업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많이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항상 아쉬움이 남는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말씀 더 해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요일 맛있는 마켓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일에 또 재밌는 내용들 수요일에는 좀 시장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면 올라가던가. 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